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GTX 1660 Ti 4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갤럭시 지포스 GTX 1660 Ti 블랙 D 제품이고요. 두 번째 조텍의 게이밍 지포스 GTX 1660 Ti 트윈 제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가바이트 GTX 1660 Ti UDV,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수스 1660 Ti 듀얼 제품입니다. 일단은 요 제품들을 한번 개봉을 좀 해볼 거예요. 하나씩 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갤럭시 1660 Ti 블랙 D 모델이고요. 박스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양쪽으로 봉인실이 이제 붙어 있고요. 봉인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뉴얼 말고는 변환 케이블이 있네요. 변환 케이블 요 두 개 말고는 딱히 뭐 들어있는 건 없어요. 일단 얘는 이렇게 두고요. 두 번째 조텍 게이밍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박스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도 역시 봉인실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봉인실을 제거를 하고요. 개봉을 해볼게요. 얘는 매뉴얼 말고는 들어있는 게 없어요. 매뉴얼 말고는 들어있는 게 없고, 세 번째 기가바이트 UDV, 얘는 박스 외관에는 봉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내부는 이렇게, 얘도 역시 뭐 매뉴얼 말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수스 듀얼, 이 제품의 외형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도 봉인 처리가 되어 있네요. 수전증이 있나 이렇게 손이 걸려. 그래픽카드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 제품들을 보면, 첫 번째 갤럭시 제품 정전기 방지 비닐에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이중으로 아까 얘는 박스도 봉인 처리가 되어 있었죠. 이 비닐도 봉인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안쪽에 이거는 뭐 뗐다 붙였다 해도 모를 것 같아요. 꺼낸 모습이고요. 두 번째 조텍 게이밍 제품입니다. 굉장히 작네요. 좀 당황스럽게. 얘는 봉인 처리가 따로 뭐 되어 있거나 하진 않아요. 비닐에 봉인 처리가 되어 있거나 하진 않고요. 기가바이트 제품 UDV 요런 경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이 정전기 방지 비닐에도 이제 봉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갤럭시랑 좀 다르게 얘는 비닐을 띄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이 남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조금 더 확실하겠죠. 마지막으로 에이수스 듀얼 제품, 얘는 그냥 테이프로 테이핑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이렇게 먼지가 떨어져. 이렇게 총 4종을 개봉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갤럭시의 블랙 D 제품이에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오늘 2월 26일 기준으로 다나와 샵다나와 최저가가 358,460원짜리 제품입니다. 얘는
베이스 클럭이 1500이고요. 부스트 클럭은 1785인 제품이에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쿨링팬이 90mm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쿨링팬이 90mm 정도 되네요. 90mm급 쿨링팬 두 개가 이제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는 히트파이프가 요 지금 색깔 보이시죠? 요 구리색 요 히트파이프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히트싱크 뭐 이 방열판 같은 경우는 좀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통으로 그냥 프레스로 팍 찍어낸 것 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요게 성능이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제가 이제 뭐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거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갔다.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프레스로 그냥 팍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제품의 외형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딱히 뭐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이게 지금 다 뭐 이런 쪽에도 이제 각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편이죠. 이게 다 원가 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현재 GTX 1660Ti 제품들 중에 가격이 두 번째로 저렴한 제품이에요. 거의 뭐 제일 저렴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요 포트가 DP, HDMI, DVI 이렇게 총 세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세 개를 이제 그래픽카드랜다 모니터를 세 개를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요 보조 전원은 8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 했죠. 제가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가격을 많이 낮춘 거. 근데 원가 절감을 너무 해가지고 요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조금 별로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다음으로 이제 조텍 걸 볼 건데요. 얘랑 지금 비교를 해드리면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얘는 아무래도 얘보다는 좀 더 촘촘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얘가 생산 단가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제품들이 뭐 저도 뭐 제가 이걸 뭐 생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렇게 이 손가락이 요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요렇게 돼 있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조텍. 조텍의 게이밍 트윈 제품인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샵다나와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365,200원인가? 그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365,000원인가 5,20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가격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요. 얘는 베이스 클럭이 1500, 부스트 클럭은 1770. 아까 갤럭시 그 블랙디보다는 약간 더 부스트 클럭이 좀 낮아요. 쿨링팬은 듀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를 좀 재볼게요. 요거는 쿨링팬 사이즈가 약간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약간 짝짝이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쿨링팬 같은 경우는 한 70mm, 한 65mm, 70mm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한 80mm 정도, 80mm급 정도 되는 쿨링팬이 듀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의 총 길이를 한번 볼게요. 총 길이를 보면 얘는 17cm. 아까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는 갤럭시 안 됐나?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는 약 22cm.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합니다. 요 제품은 굉장히 아담하고요. 얘는 지금 안쪽에 보면 요 히트 파이프가 세 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6mm 히트 파이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전원은 이렇게 8핀으로 되어 있고요. 출력 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DP, HDMI, DP. 그래서 DP가 총 3개, HDMI가 하나. 그래서 그래픽 카드 요 한 개로 모니터 최대 4대까지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고요. 이쪽에 얘는 뭐 LED가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백플레이트는 없어요. 얘도 아무래도 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뭐 백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지난번에도 RTX 2060들 제가 비교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작잖아요. 케이스 호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갤럭시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각인 처리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생산 단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프레스로 찍은 것처럼 통짜로 그냥 팍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판으로 만들어낸 것보다 얘네들이 이제 생산 공정 자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요걸로 인한 단가 차이로 인해서 가격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한 7, 8천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가바이트의 UDV 제품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샵다나와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37만 1000원인가? 그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뭔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른 부분이 약간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 기존의 두 제품들보다 쿨링팬이 똑같은 힘으로 돌렸음에도 좀 더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 같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베이스 클럭은 1500이고요. 부스트 클럭은 1800. 지금 나왔던 기존의 두 제품들보다는 클럭이 제일, 부스트 클럭이 제일 높죠. 얘는 이제 쿨링팬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얘는 90mm 쿨링팬이 두 개가 돼 있네요. 듀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얘는 히트파이프가 하나인가? 히트파이프가 하나인 것 같아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볼 때 히트파이프가 하나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총 길이를 한번 볼게요. 총 길이는 22.5cm 정도 됩니다. 22.5cm. 지금 세 가지 중에는 얘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을 보면 조금 뭔가 좀 다르죠. 기존에 뭐 갤럭시나 이런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뭐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약간 더 고급진 느낌이 나요. 그리고 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기 지금 기가바이트 요 백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백플레이트가 있어서 기판을 좀 더 잘 보호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출력 포트는 얘도 DP 3개에 HDMI 하나, 총 4개로 되어 있어요. 총 4개로 되어 있어서 얘도 역시 모니터를 최대 4대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전화가 오니까 전화 좀 돌리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보조 전화는 역시 8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품은 뭐 아까 그 조텍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통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 방열판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현재 뭐 샵다나 최저가 기준으로 기존의 두 제품들보다 약 6,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비싸요. 비싼 대신에 뭐 백플레이트가 있다는 뭐 그런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두 제품들보다 부스트 클럭이 조금 더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디자인은 지금까지는 요 친구가 제일,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수스의 듀얼 GTX 1660 Ti 제품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샵다나와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39만 3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베이스 클럭이 1500이고 부스트 클럭은 1830. 근데 이제 뭐 게이밍 모드에선 1800이고 뭐 부스트
뭐 터보 모드인가 뭐 하여튼 그 모드에서는 뭐 1830이라고 뭐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듀얼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80mm급 쿨러가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총 길이는 약 21cm 정도 됩니다. 21cm. 그리고 아까 기가바이트 UDV 제품보다는 조금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외형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기존에 첫 번째 두 번째 있었던 제품들보다는 조금 디자인적인 게는 뭐 색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 제품의 특징, 여기 지금 방열을 해주는 이 방열판, 뭐 히트싱크 이 부분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에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이게 다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랑 다르죠. 이런 친구들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얘는 좀 너무 좀 약간 없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인텔 정품 쿨러 있죠. 인텔 CPU 정품 쿨러랑 거의 뭐 흡사한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얘는 발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너무 그냥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허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성능은 이제 스펙상의 성능은 지금까지 네 가지 나온 것들 중에 얘가 제일 좋습니다. 스펙상의 성능은.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포트를 한번 볼까요? 포트를 보면 DVI, HDMI, HDMI, DP 이렇게 총 4개의 포트가 있어요. 얘도 이렇게 포트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4개 쓸 수 있어요. 지금 얘의 가장 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얘도 보조전원 8핀입니다. 8핀으로 되어 있고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갤럭시 블랙D 같은 경우는 DVI, HDMI, DP가 총 하나씩 3개가 있었죠. 그래서 모니터를 3대까지 연결할 수 있었는데 얘는 DVI, HDMI 2개, DP 하나. 그래서 다양한 모니터 출력 포트를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뭐 조텍도 4개였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UDV도 4개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DP가 3개, HDMI가 하나. 얘도 역시 DP가 3개, HDMI가 하나였는데 이 제품은 DP, HDMI 2개, DVI 이렇게 해서 약간 뭐 호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죠. 모니터들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겠지만 뭐 기존에 뭐 DVI 그 케이블을 쓰셨던 사람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DVI로 그냥 연결을 해서 쓰면 되고, 굳이 뭐 케이블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이런 그 모니터들과의 뭐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형적인 비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마크를 하나씩 돌려볼 건데요. 돌려보고 점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갤럭시의 GTX 1660Ti 블랙D 모델을 장착한 모습이고요. 요 시스템은 인텔의 9400F예요. 일단 여기에 장착을 했고 3D 마크 스코어는 16164점. 두 번 돌렸는데요. 좀 전에는 16170 몇 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도는 69도. 그리고 시스템은 i5 9400F에 16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딱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냥 무난한 저렴이 가성비 위주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제품 장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텍의 게이밍 트윈 제품을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그 갤럭시 제품이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요 길이가 짧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를 안 쓰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한해서요. 그리고 그래픽 스코어는 15,993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온도는 70도가 나왔네요. 70도가 나왔고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다음 거를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기가바이트에 GTX 1660Ti UDV 제품을 장착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16,004점, 16,000점 겨우 넘겼네요. 그다음에 온도는 69도.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9,400F로 동일하고요. 이제 마지막 제품 남았는데요. ASUS 제품 장착을 해볼 거고요. 이 제품은 그냥 이렇게 보기에 기존의 두 제품들이랑 다르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뭐 백풀이 있어가지고 뭐 당연한 거겠죠. 일단은 ASUS 제품 장착해서 확인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SUS의 듀얼 제품을 장착한 모습이고요. 얘는 기판이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 요만큼의 기판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요 공간이 비어 있고요. 보면 여기 지금 요 발열을 잡아주는 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딴 애들은 뭐 히트파이프나 히트싱크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잡아주는데 요 친구는 굉장히 좀 작아요. 인텔의 정품 쿨러, 요게 지금 있는 요 정품 쿨러 요 놈에 그냥 도색한 거 여기다 갖다 박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생겼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픽 스코어는 15,958점이고요. 요 지금 온도 보이시나요? 온도는 지금 80도입니다. 80도. 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제로팬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일정 온도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온도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요. 일단 그 그래픽 카드들을 지금 다 총 4종을 장착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장착된 모습들이나 이 스코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품들을 잘못 주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퀵을 뭐 다시 받고 뭐 이러느냐고 조립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밤이에요. 밤 여기 지금 시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밤 자정이 넘어서 12시 9분입니다 12시 9분인데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조립할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1시간 정도 더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집에 갈게요. 하다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내일 나와서 이제 뭐 조립을 하든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고객분들이랑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조립을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제가 멍청하게 뭐 자꾸 카톡거든요. 그래서 제가 멍청하게 주문을 네가 하는 거지. 아가씨가 왜? 아 누가 자꾸 카톡을 하는 거야 자꾸. 하지 마 좀. 아 제 직원들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막 목소리가 막 잠기고 막 이러는데 피곤해가지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고객분들이랑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안 되면 내일 일찍 나와서라도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이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1660Ti 추가적으로 4종 뭐 EMTEC이라든지 뭐 이런 뭐 MSI 제품들 뭐 컬러풀 이런 모델들 추가적으로 4종을 더 리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웃지 마. 네가 일부러 카톡 하는 거야? 카톡 자꾸 누가 하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립해야 되니까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